삭히지 마라. 내가 현종아? 그러면 무조건 현종아야. 내는 네 시다발이고. 마초는 가라. 이제 곧 섬세한 남자들의 시다가 찾아오르니. 그러니까 그게 다들 어느샌가 좀 빠져있더란 말이죠. 거부할 수 없이 묘하게 빠져드는 그들만의 매력. 여자 같다고 얕잡아 보면 큰 코 다친다. 여자보다 더 섬세한 남자들의 은밀한 매력 속으로 특정 헌터스가 찾아갑니다. 보유 화장품 수 무려 600여 종. 이용해본 화장품만 5천 가지가 넘는다는 일명 화장남의 정체. You're a falling star. You're the getaway car. You're the line in the sand. 능숙한 손놀림으로 스킨부터 에센스까지 기초부터 차근차근 아주 꼼꼼하게 화장하는 모습이 한두 번 발라본 솜씨가 아닌 듯한데. 중학교 3학년 때부터 20년 넘게 화장을 해왔다는 이 남자. 화장이 제일 쉬웠어요. 27살 화장남 이병철씨. 예쁘게 꽃단장하고 병철씨가 찾은 곳은 한 화장품의 런칭 행사장. 그런데 여기저기 둘러봐도 여자들만 즐비한 이곳에서 우리의 화장남 당당하게 화장품 구경에 여념이 없다. 옆에 친구와 사이좋게 화장품을 발라보며 수다도 떨고. 아, 이거 왠지 적응 안 되는 그림이다. VIP 고객 초청으로 오게 되었군요. 아니, 남자가 화장품을 쓰면 얼마나 쓴다고 VIP까지 되신 거예요? 저는 파운데이션이나 파우더까지만 사용을 하고요. 그러니까 병철이 같은 경우는 가끔 립 제품도 쓰고 하이라이터 같은 것도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냥 뭐 여자라고 보면 되겠죠, 그냥? 메이크업이 아니, 제가 무슨 여자예요. 하지만 병철이도 남자긴 남자예요. 보기만 해도 남다름이 뚝뚝 떨어지는 병철 씨의 집으로 가봤다. 그런데 집에 오자마자 향한 곳은 욕실. 나란히 나란히 일렬 종대로 쫙 늘어선 화장품들. 언뜻 봐도 그 개수가 어마어마한데. 클렌징하며 기초 화장품들이죠. 화장남 병철 씨의 꼼꼼 세안법. 먼저 아이 리무버로 눈화장을 지우고 립 리무버를 이용해서 입술 화장도 꼼꼼하게 지운다. 그리고 클렌징 오일로 얼굴 전체를 마사지하듯 문질러 주고 물로 깨끗이 씻는다. 이 모든 과정의 소요 시간은 무려 10분. 화장은 하는 것보단 지우는 게 훨씬 더 중요하잖아요. 화장에 그 잔여물이 남아있으면은 피부에 결코 좋을 리는 없거든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풍성하게 거품을 낸 폼 클렌징으로 이중 세안은 필수. 아유, 세수하다가 날 새겠어요. 그렇게 장장 15분을 세안에 투자한 후 행여나 촉촉한 피부에 물말을 쐬라. 바로 스킨, 로션, 에센스 3종 세트 작업 들어가 주신다. 사실 피부 보호하는 용도로 하는 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화장대를 빼곡하게 메운 방대한 양의 화장품들. 초등학교 3학년 때 립스틱을 사려고 용돈을 엄청 모았었던 기억이 나고요. 중학교 한 3학년 때인가 기초 3단계 3스텝을 구입하려고 용돈 엄청 모았었던 기억도 나고요. 이렇게 남다른 사랑으로 모은 화장품 수면 무려 600여 개. 이 화장품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그 가격은? 글쎄요, 한 집 한 채, 집 한 채, 집 한 채 정도는 되지 않을까요? 병철 씨의 화장품 컬렉션 감정가 집 한 채. 병철 씨 혹시 군대 다녀오셨습니까? 네, 다녀왔고요. 화장이 살고 화장이 죽는 병철 씨. 그렇다면 군대에서는 어떻게 피부 관리를 했을까? 너무나 화장하고 싶은 갈망심에 한 일병 말쯤이었던가 그 대대장님 분한테 직접 찾아가서 파우더 바를 수 있게 허용해달라고 스윙케이크나 뭐 그런 거 그 대대장님께서 그 한참 동안 생각하시더니 이 당돌한 사병에게 대대장님이 남긴 주옥 같은 멘트가 있었으니 화장 진하게 하지 마라 말씀이었죠. 아니, 군대에서도 그렇게 화장을 그렇게 하고 싶으셨어요? 네, 진짜로. 왜요? 아시면서. 주방을 여기저기 서성거리던 평철씨 갑자기 화장대 앞에 앉아 화장을 시작하는데 갑자기 나갈 일이 생겼거든요. 무슨 어디 나가시는데요? 사실 간단하게 뭐 좀 사러 슈퍼에 가고 있거든요. 아니, 집 앞 슈퍼를 가는데도 화장을 한다? 아니, 슈퍼에 나가시는데 이렇게 화장을 하세요? 네, 이렇게 간단하게요.
단단하게 한다더니 비비크림에 파우더는 필수. 눈썹 그리는 거 빼먹으면 섭섭하고 블러셔로 얼굴 윤곽까지 잡아주는 풀 메이크업 완료. 내 모습은 항상 전시되어져 있잖아요. 항상 추한 모습 보이면 안 되겠죠? 곱게 단장하고 나와서 들른 곳은 집 앞 슈퍼. 구입한 물건은 과자와 음료수 하나. 이것들 사려고 이 밤에 꽃단장을 하셨단 말입니까? 화장 안 하고 밖에 나간다는 건 마치 벌거벗은 상체로 나온 거랑 똑같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 자신의 모습은 늘 언제나 전시되어져 있는 법이잖아요. 피부만큼은 최고로 인정받고 싶은 평철 씨. 여기서 생기는 궁금증 하나. 그의 피부 나이가 궁금탑. 다음 날 다시 만난 평철 씨와 함께 피부과에 방문했는데 글쎄요, 한 제 나이에 맞게 나오지 않을까요? 그대 이어 두근두근 떨리는 마음으로 피부 나이 측정에 들어가는 평철 씨.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좋다는 화장품은 모조리 3년. 20년 넘게 탱탱한 피부를 유지하고 있다는 병철 씨의 우윳빛깔 피부. 자, 과연 그의 피부 나이는? 전체적으로 평가를 했을 때는 20대 초반, 20대 초반. 아이, 좋아. 본인의 원래 나이에 비해서 한 5년 이상은 젊은 피부를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그 남자들은 이렇게까지 관리를 하는 게 쉽지 않은데 관리를 잘하고 계셔서 이 정도까지 유지되고 있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직접 사용한 화장품의 리뷰를 블로그에 게재해 이미 뷰티 분야에서는 유명 인물이라는 병철 씨. 병철 씨의 꿈은 무엇일까? 저의 꿈이 뷰티 칼럼 리스트이자 뷰티 저널 리스트이기도 하는데요. 저의 블로그 3개를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하는 마음이거든요. 잠시 후 여자보다 더 예쁜 목소리를 가진 두 번째 3사남이 대공개됩니다. 채널 고정. 두 번째 3사한 남자를 만나러 전라북도 전북으로 향하는 제작진. 그런데 막상 약속 장소에 남자는 없었다. 혹시 이 사람? 김재선 씨 맞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에? 남자가 아니라 여자네? 하늘다란 목소리, 다소곳한 포즈, 수줍은 미소. 아니 어떻게 이 사람이 남자예요? 아 근데 진짜 남자분 맞으세요? 네, 남자 맞아요. 신분 좀 보여드릴까요? 네. 확인 결과 첫 자리 1로 시작하는 확실한 대한민국 남자 맞다. 그런데 얼굴이 좀 다르다? 아니요, 저 맞아요. 다들 저 아니라고 하시는데 제가 살이 많이 빠져서 이건 살 좀 쪘을 때고요. 그래서 많이 달라요. 눈 감고 들으면 똑같아요. 천상의 목소리, 21살 김재선 군. 제작진과 간단한 인사를 나눈 후 어디론가 바쁘게 이동하는 재선 군. 재선 씨 어디 가시는 거예요? 제가 저의 매력을 담뿍 담아서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 매력 보여드리러 지금 어디 가고 있거든요. 따라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재선 군이 찾은 곳은 다름 아닌 노래방. 일단 자리에 앉자마자 물 한 모금으로 목을 축이고 마이크 테스트까지 완료한 후 자, 자신 있게 찍은 번호는 바로 재선 군의 18번 이수영의 노래 힐릴리. 이럴 수가. 아니 이게 진짜 남자 목에서 나오는 노래소리가 맞나요? 듣고도 믿을 수 없는 이 목소리? 이수영과 완벽하게 일치하는 재선 군의 놀라운 노래 실력. 마치 이수영의 노래를 라이브로 듣는 것 같다. 심지어 재선 군 노래에 이수영의 뮤직비디오를 봐도 전혀 어색하지 않다. 느낌 충만, 윌 충만. 이전 어떤 게 진짜 이수영 목소리인지 헷갈릴 정도. 언제부터 이렇게 똑같이 부를 수 있게 된 건가요? 저는 이수영 노래가 좋아서 따라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 어떻게 된 건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수영의 골수팬 자처하는 재선 군. 가방 속에는 언제나 이수영의 음반이 가득. 1집부터 최근 발표한 앨범까지 모조리 소장하고 있다는데 좋으니까 계속 들었고 듣고 계속 따라하다 보니까
슬슬 이렇게 되고 노래도 그렇게 부르게 됐었던 것 같아요. 혹시 이수영 모창을 잘하는 비결이라도 있는 걸까? 아무래도 비음이겠죠, 비음. 목소리를 목으로 내는 게 아니라 코로 뱉는 거. 이수영 창법에 관해서는 전문가라는 재성군. 비결은 코로 음을 내는 비음에 있다는데 그렇다면 과연 재성군의 노래는 이수영의 목소리와 얼마나 흡사한 것일까? 이수영 씨의 노래 부분하고 또 그것을 이렇게 모창한 따라 부른 그 남성분의 이 목소리 톤하고 아주 스펙트럼이 일치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스펙트럼이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서로 아주 유사하게 이제 접근을 하는 걸로 봐서는 기본 톤이 이수영 씨의 목소리 톤과 아주 동일하게 흘러가고 있다. 목소리뿐만이 아니다. 이수영 특유의 손동작까지 완벽하게 재현하는 재성군. 따라하려고 했었던 것도 아니고 감정을 좀 더 올리고 노래도 잘 부를 수 있게 하는 저만의 비법이랄까요? 가만히 이렇게 있으려고 해도 얘가 올라와요. 그래서 저도 어쩔 수가 없어요. 자, 여기서 생기는 궁금증. 이수영 모창이 달인 재성군이 여자 아이돌 그룹의 노래를 부르면 어떤 느낌일까? 맙소사 2NE1의 노래마저 이수영 창법으로 소화해내버리는 재성군. 이렇게 코소리 가득한 2NE1의 노래 어째 신선한 것 같기도 하고. 이건 솔직히 말하면 모창이 아니라 따라하다 보니까 제 창법이 된 거지 모창은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노래도 다 그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아, 정말요? 네. 노래방에서 나온 재성군. 거리를 걸어가면서도 이수영의 노래는 언제나 필수. 무반주로 들어보니 더 여자 같은 목소리. 어릴 때는 애들이 목소리가 이렇다 보니까 놀린 적도 많았고 그것 때문에 상처도 많이 받아서 되게 싫었던 적도 있었어요. 한때는. 그렇다면 재성군은 왜 여자 같은 목소리를 가지게 됐을까? 보통 남자들은 100에서 200번 정도의 이 성대 떨림이 나타나는데 지금 남성분은 전부 200에서 300 사이를 목소리 톤이 계속 변하고 있어요. 가만히 있다가 점점 이렇게 올라오고 200에서 300번이라는 것은 여성의 목소리 톤이니까 우리가 병원을 찾아가서 구조적인 문제를 한번 진단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라도 광주의 한 대학병원으로 향한 제작진. 이곳에서 재성군의 목소리 비밀을 볼 수 있을 것인가? 궁금하긴 했었는데 진료의 필요성을 딱히 느끼지 못해서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코에 뭔가 있지 않을까요? 잘 모르겠는데. 떨리는 마음으로 진료실에 들어간 재성군. 사춘기 전후로 해서 본인이 목소리에 어떤 변화를 느꼈나요? 느끼기는 했는데 딱히 많이 변한 것 같지는 않아요. 아니, 한번 노래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나 다시는 사랑하지 않을래. 됐어 넌 내 이름 부르지 마. 네가 흘리는 웃음 속에 기억도 미련도 다 모두 쓰워졌잖아. 일종의 변성장애 같아요. 네, 장애라 해서 놀라지 마시고요.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사춘기 과정을 거쳤던 남성임에도 불구하고 사춘기 이전에 어린 목소리를 갖고 있는 경우를 통틀어서 그냥 변성장애라고 통칭합니다. 재성군의 여성스러운 목소리는 변성장애에 의한 것으로 판정.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검사에 들어갔는데 자, 과연 검사 결과는? 다른 남성에 비해서 약간 성대가 두께가 얇아요. 보시는 바와 같이 성대 두께가 남성에 비해서 약간 얇습니다. 어떤 특정한 병은 아닙니다. 보통 남성보다 성대가 얇은 것이 바로 재성군 목소리의 비밀.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재성 씨 같은 목소리가 하나의 장점이자 특기로서 전환될 수도 있고 특히 뭐 카운터 테너들 보면 이게 연습을 해서 여성의 목소리를 내는데 재성 씨는 하나의 천부적인 재능을 타고난 것일 수도 있거든요. 앞으로 뭐 살아가면서 하나의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제 목소리에 대해서 저도 궁금했는데 이번에 알게 돼서 굉장히 좋았고 또
의사 선생님이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하시니까 네. 앞으로 그걸 발전시켜서 그만한 제 매력을 발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암 시후 방석부터 가방 인형까지 뜨개질은 모두 나에게 맡겨라. 아, 네, 할 수 있어요. 보여드릴까요? 마지막 섬세한 남자 뜨개질 소년 시현이가 찾아갑니다. 섬세한 그 남자 마지막 주인공을 찾아 달려간 곳은 해전. 그런데 아니 막상 찾아간 그곳에는 온통 어머니들만 와글와글. 대체 섬세한 그 남자는 어디에? 남자분이 계시다 그래서 찾아왔는데 네. 혹시 알고 계시나요? 네, 지금 저기 위에서 수업 중이십니다. 수업 중이라는 섬세남을 만나러 2층으로 올라온 제작진. 하지만 이번에는 온통 어린아이들만 와글와글. 저기 여기 선생님이 계시다면서 어디 계셔? 아, 저기 있어요. 이 아이가 선생님? 실과 바늘은 내 친구. 뜨개질 소년 12살 최시안군. 일주일에 한 번씩 동네 친구들에게 뜨개질 수업을 해주는 시현이.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뜨개질 신동이라는데. 얘들아, 내가 동전지갑 만드는 법을 해줄 테니까 잘 봐야 돼. 직접 동전지갑 만드는 시범을 보이는 시현이. 작은 손끝에서 바늘이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정말 아크릴 같은 양도 다시 말하지만 엄청나게 많고 색깔도 예쁜 게 많아. 뜨개질 방법과 실 그리고 바늘의 종류까지 쉴 틈 없이 좌절 울퍼대는 인간 뜨개질 교과서. 참고로 그냥 뺏은 게 되더라. 그리고 지금 나는 꾸며야 되니까 일단은 그냥 계속 뜰게. 특별히 공부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터넷에도 치면 다 나오니까요. 그런 걸 다 외워두면 되는 거예요. 그냥. 시간이 지날수록 뜨개질하는 손놀림에는 더욱더 속도가 붙고. 그러니까 뜨개질을 계속하면 지루하지 않아? 안 지루해. 이런 컴퓨터 게임하면 안 지루해? 지루하지 그건. 그럼 똑같은 거야. 컴퓨터 게임보다 뜨개질이 더 좋다는 뜨개질 신동 시현이. 70분도 지나지 않아서 귀여운 동전지갑 완성. 시현이는 그럼 동전지갑 말고 또 뭐 만들 수 있어요? 뭐 이것저것 여러 가지 뜰 수 있는데 제가 그럼 만든 작품 보여드릴까요? 어, 그래요. 자신이 직접 만든 작품을 보여주겠다는 시현이 자기 몸만한 가방을 낑낑거리며 끌고 오더니 그 안에서 줄줄이 쏟아져 나오는 뜨개질 작품들. 이게 제가 만든 작품들입니다. 방석, 모자, 인형, 조끼, 가방, 그리고 목도리까지. 뜨개질로 못 만드는 게 없는 진정한 뜨개질 신동. 아우, 정말 대단해요. 예, 인터넷에서 누가 뜨개질하는 걸 올려놨는데요. 그때가 2학년 겨울이었어요. 컴퓨터를 하던 중 우연히 뜨개질 동영상을 보고 순식간에 뜨개질의 매력에 빠져드는 시현이. 인터넷만 보고서는 뭔 소리인지 몰라가지고 막 계속 막 틀었죠. 그래서 가끔씩 엄마한테 혼나기도 했거든요. 밤을 새가지고 결국에는 하는 방법을 알아내가지고 뜨기 시작했었어요. 그 남자 아이가 그 보통 밖에 나가서 친구들하고 뛰어놀고 뭐 이렇게 놀아야 되는데 집에서 이렇게 뜨개질을 하고 있고 또 보통 뜨개질은 여성들이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남자 아이가 하는 게 너무 또 특이하고 밤에 잠을 안 자는 거죠. 밤을 새는 거죠. 뜨개질을 하면 밤이 새는지도 모른다는데 어디 그럼 실력 한번 볼까? 아, 제가 바늘 없이 손가락으로만 뜨는 그 스카프를 한번 써볼게요. 에휴, 시연아, 바늘 없이 어떻게 손가락으로 뜨개질을 하니? 손가락으로도 뜨개질을 할 수 있어? 아, 네, 할 수 있어요. 보여드릴까요? 어. 네. 자신만만한 대답. 단지 손가락에 실 몇 번 감았을 뿐인데 금세 기본 모양새가 갖춰지는 이 놀라운 광경. 이제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기다란 스카프가 만든대요. 시작한 지 5분도 지나지 않아 금세 그 모습 드러내는 스카프. 바늘 없이 손가락으로 뜬 예쁜 스카프 완성. 저는 왜 코코샤넬 같은 디자이너가 되고 싶어요. 뜨개질을 하는 니트 디자이너가 되고 싶어요. 사람들이 편하고 싸고 멋진 디자인으로 만들어진 옷을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팔고 싶어요. 커서 니트 디자이너가 되고 싶다는 시현이. 그런 시현이가 매일 들르는 곳이 있다는데 할머니들 사이에서 함께 뜨개질을 하고 있는 이곳은 어디? 제가 들리는 뜨개방이에요. 이쪽에서 뜨개질 배우는 거예요.
뜨개질 경력 40년의 할머니도 따라올 수 없다. 시연의 놀라운 뜨개질 실력에는 한 가지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데. 얘는요, 우리하고 틀리게 온손 여름손을 다 잘 써요. 이렇게 말하자면 이렇게 해서 이거를 다 떴다면 이쪽으로 올라오면 이렇게 돌리에요. 돌리려면 이 실도 이렇게 챙겨야 되고. 그러는데 얘는 이쪽으로 뜨면 그대로 이쪽으로 그대로 연손으로 또 떠나가요. 이걸 이렇게 바꿀 필요가 없어요. 시현이가 뜨개질하는 모습을 자세히 보면 오른손으로 바늘을 찔러 한 코를 만든 후 바로 왼손을 사용해서 뜨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 아차 하면 헛갈리기 쉬울 텐데 정말 잘한다. 아, 진짜 나보다 더 잘 뜬다 야. 쟤 뜨는 시기로는 우리는 배울 수가 없어요. 우리네가 뜨는 것보다 아마 쟤가 배는 빠를 거예요. 할머니들과 시현이 사이로 보이는 또 다른 남자. 아버지 목도리 하나 짜드리고 싶어가지고. 시연이의 손놀림을 유심히 지켜보는 이 남자. 혹시 당신도 섬세한 뜨개질 고수? 시현이가 다섯 바늘 뜰 동안 한 바늘도 제대로 못 뜨는 이 남자. 아버지 목도리는 내년 겨울에 완성되겠네요. 너처럼 하려면 얼마나 해야 되냐? 1년만 연습하면 돼요. 1년 동안 열심히 연습해서 지현이처럼 잘 뜰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근데 더 잘 뜨지는 않을 것 같아 보니까. 하루 종일 뜨개질 삼매경에 빠져 있다 밤늦게서야 뜨개방을 나오는 시현이. 다른 사람들이 뭐 남자애가 뭐 뜨개질하냐고 그렇게 저러고 막 뭐라고 해도 전 뜨개질 계속 할 거예요. 왜냐하면은 저한테 뜨개질은 되게 소중한 친구 같은 존재니까요. 남자들이 하지 않을 것 같은 일. 여성스러운 모습 때문에 가끔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섬세한 남자들. 그들이 세상에 말한다. 요즘은 다원화 시대잖아요. 모든 걸 인정할 수 있는 포용력이 있는 사람이 경쟁력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경쟁력 있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랄게요. 섬세한 남자들. 그들에겐 뭔가 특별한 매력이 있었습니다.